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롯데 아쿠아리움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자연 속에, 바닷 속에 살아가는 산호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번식이 되는지, 그리고 우파, 록파, 그 다음에 잉어 친구들, 아쿠아리움에서 굉장히 많은 번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친구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게 왔습니다. 자, 여기는 저때 기생충 제거했던 곳. 자, 이제 사육사님이,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네. 아쿠아리움에서 산호류랑 네. 해수어류를 담당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김경영이라고 합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어우, 이렇게 알아서 자기소개 해주실 분은 처음이었어요. 어우, 아, 여긴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하나같이 바다 속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것들이, 이 친구들은 보통 자연 속에서 번식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식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식물로 오해하시기도 편한데, 사실 얘네들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인 산호류라고 합니다. 아, 맞죠. 네. 동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 일반적인 동물이랑은 다르게 몸 속에 네네. 식물성 플랑크톤과 공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도 할 수 있고, 뭐 또 사냥도 해서 먹이도 먹을 수 있는 되게 그런 다재다능한 친구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친구 사냥을 한다고요? 네, 이쪽에 가까이 보시면은 끝에 손가락처럼 이렇게 털 같은 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독을 가지고 있는, 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개체라서, 그걸 통해서 돌아다니는 플랑크톤을 사냥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먹습니다. 아, 플랑크톤을 사냥하는구나. 진짜 엄청 신기합니다. 네, 부르님, 산호들이 네네네. 이렇게 이 수중 안에는 많이 있지만 사실 멸종 위기종 산호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 산호도 사이테스 뭐 멸종위기종 그런 게 있어요? 네, 산호도 사이테스 네. 등록되어 있는 종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래서 네.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어서 보호 관리를 받는 종들이 정말 많은데, 아. 여기 있는 이 산호도 사이테스 종 중에 하나로. 뭐 어떤 건가요? 저희 가운데 있는 아 얘예요? 이 친구가 프로그스판이라는 산호인데 네. 이 친구도 보호를 받고 있는 산호종이고,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번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키우고 또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까 말했던 멸종위기종 네. 친구들이고요. 우와, 네. 프로그스판이고요. 와, 와, 얘 크니까 엄청 이쁘다. 몽골, 몽골. 해머, 프로그스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네. 저희가 번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제니아라던가, 그리고 다른 연산호나 이런 종들, 여러 종들을 저희가 번식 연구 사업을 통해서 각 네. 민간기관이나 연구기관에게 같이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네. 분양을 여러 분면으로 해주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 뭐 발견한 거 있어요. 여기 파리지옥 있어요. 파리지옥. 아, 파리지옥 같이 생겼지만 버튼 산호라고 하는 종류고요. 연산호에 속하는 그런 산호입니다. 미안하다. 여기 보시면은 산호의 형태, 산호가 입이 있고 이렇게 수와 장기가 있고 척수가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이거 같아요. 산호의 번식, 수성생식을 하면 이렇게 이분법이라 해서 이제 둘로 천천히 나뉘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예상은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출하법. 이게 나무 가지처럼 옆에 쇼하고 나온 게 이렇게 똑 적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새끼 낳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어미에서 새끼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산호의 번식, 유성생식인데, 이게 엄마가 이제 알을 낳으면 다른 친구가 이제 정자를 방출을 하고, 수정이 되면은 이렇게 프라놀라라는 유생이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어디 한 곳에 정착하면 이제 폴립이 되고, 폴립이 부화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경영님께서 직접 산호 번식하는 거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산호를 잡으러 가보시죠.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시죠. 네,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식물이거든요. 대조류로 네. 아~ 우리가 먹는 김, 이런 미역 이런 애들이랑 똑같은 대조류고요. 아, 네네네네. 이 친구들 사이에 있는 어떤 친구를 가지고 갈까요? 여기는 핑거레더 친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수술 중. 네, 여기 요드로 소독을 마친 기구를 하면서 와, 이런 산호를 잘라줄게요. 어? 잘라나요? 우와, 거의 수술급이네요. 이 정도면 메스를 쓰시네요. 날카롭고 이렇게 소독된 도구를 써줘야 애들이 네. 세균 감염이나 또는 나중에
붙을 때도 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독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도 이게 이게 플라나리아처럼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살아가는 거죠? 네, 산호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시는 조그만한 점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점들이 네. 한 마리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군체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부분들도 하나의 개체로서 나중에 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잘라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약욕을 시켜야 되는데요. 아, 이게 이것도 요오드 여기다 넣나요? 네, 요오드로 된 약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에어레이션을 시켜서 얘들이 충분히 약용이 돼서 상처에 감염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약용을 다 마치고 친구들이 돌아왔는데요. 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 와이어는 티타늄으로 된 와이어라서 얘들한테 어떤 피해나 이런 것도 주지 않고 소금물에 들어있어도 아무 그런 변형이 없는 그런 특수 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이것도 관통을 하네요. 아. 이렇게 나와서 아, 저도 집에 지금 레더 산호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렇게 요오드로 소독하면서 하면 번식이 되겠네요. 네, 레더 산호도 지금 이 친구랑 거의 비슷한 그런 연산호류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티타늄 와이어로 번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서도 이게 많이 하신 분들의 이제 뚝딱뚝딱 하는 거라서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때 막 손 벌벌 떨고 막 그러겠지. 이 친구는 이렇게 보니까 딱 그건데요? 버섯이요. 아, 그 다리 버섯? 와,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살던 곳으로 넣어서 안정을 취해주면 나중에 이쁜 산호 친구들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 끝! 해서 이렇게 나눈 산호 친구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넣습니다. 다만 한 마리였던 친구가 지금 세 마리가 되었네요. 신기반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쿠아리움 전면에서 보던 걸 지금 위에서 보는 건데, 우와, 이거 뭐야? 위에는 지금 레더산호 네. 아까 밑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 아픈 친구들이 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 그쵸. 동물이다 보니까 다 건강할 순 없잖아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큰데 그리고 종류가 많은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캐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되나요? 아, 네. 저는 아쿠아리움에서 네. 잠수존을 담당하고 있는 허범석 아쿠아리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여기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아쿠아리움에서 자체 번식하는 건가요? 예, 이 친구들은 비단잉어 친구들 아직 티어 단계고요. 와, 아, 세 달 정도 됐어요. 와,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은데 이거 대략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한 2만 마리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2만 마리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번식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은 번식을 했을 때 주로 봄에 자연 상태에서는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온을 적당한 수온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번식 환경은 이 친구들이 이제 주로 물풀 있는 데다가 네. 알을 낳고 그쪽에서 산란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녹근을 사용해가지고 인조적으로 번식 장소를 만들어줘서 번식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연에서 잉어 산란하는 거 봤는데 비단잉어를 이렇게 많이 번식할 줄이야.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귀여워. 바로 여러분들 멕시코 도롱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우파루파 도롱뇽입니다. 와, 이 우파루파도 여기서 자체 번식을 하시나 봐요. 예. 얘네들은 어떻게 번식을 하나요? 아, 이 친구들은 이제 네. 수온 충격이라고 많이들 네. 아실 거예요. 수온의 변화를 줘가지고 그래도 산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건 노하우겠지만은 얘네들이 번식을 할 때 충분한 먹이를 영양 공급을 줘가지고 번식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때 그때 번식을 하거든요. 아, 혹시 이거 산란하라고 넣어주신 네. 건가요? 오, 무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우파루파 친구들이었습니다. 물이 되게 차가워. 오, 시원하다. 여름에 좋겠다. 근데 국민 물고기 뭐 구피도 뭐 네, 그냥 번식됩니다. 안녕, 주치야. 오, 너 독특하게 생긴 주치다. 물에 들어왔나? 필리핀에서 보던 불가사리다. 귀여워. 이거 사람인 겁니다.